빌런 간호사 박세인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를 이제 직접 듣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저도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저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서인 선생님의 소개를 잠시 해드릴게요. 박대인 선생님은 14년 차 간호사이시고, 외과와 흉부외과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셔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쭉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2022년에 퇴사를 하셔서 현재는 빌런 간호사 유튜버, 사업가,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의 간호사 박대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소개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김프로님이 빌런 간호사 영상을 이제 많이 보고 블로그 글도 많이 읽으면서 저는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런 선배가 있구나, 우리에게도. 저희는 미국에서 간호대를 나오고 미국에서만 근무를 해서 한국의 현실이 어떤지 잘 알기가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사이다 발언도 해주시고 직접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말하기 힘든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많이 와닿았고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세인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욕먹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왜 하시는지, 비난이 될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용기와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 굳이 이 사람은 사서 욕을 먹고 있나? 사실은 그냥 왜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동기를 말하자면 진짜 재미로 한게 맞고요. 원래는 이게 빌런 간호사 채널이 아니었어요. 초기 맞아요.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거든요. 이게 정신과 간호사 세인TV라고 유튜브는 퇴사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선생님 왜 유튜브 안 해요? 이러면서 하니까 퇴사하면 해야지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런 유튜브를 할 거라고 저도 정말 생각을 못 했고, 제가 퇴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신과 간호사라는 그 업에 대해가지고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다시는 그쪽으로 코도 안 푼다 해가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대해가지고 열정이 남아 있었는데도, 그만두게 된 거니까 좀 미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정신과 간호사로서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임장 밖에 나와가지고도 이렇게 이어서 나누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었던 게 정신과 간호사 세인TV였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빌런 간호사로 좀 스위칭이 돼버렸는데 근데 이것도 좀 재미있어가지고 하는 게 나도 몰랐는데 좀 패는데 소질이 있더라고요. 나 너무 패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촬영하면서 속이 시원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진짜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고 살기는 했어요. 저는 쟤 미쳤나 봐 하는 그런 발언을 제가 가끔씩 하기는 했거든요. 늘은 아니었지만 다 하지는 못하고 저도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밥줄이 걸려 있었고 생업으로 간호사를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다 하지 못했었던 얘기를 속에다가 가지고 있었던 한 십몇 년 묵은 얘기를 막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막 약간 창피하고 이렇게 막 상쾌하고 막 그런 거예요. 나 혼자서 그렇게 하고서 말면은 잘 벤틸레이션 했다 하고 끝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올려가지고 쫙 계속 앞으로만 도배가 됐어. 그러면은 다음 영상이 없었겠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응원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물론 정신과 간호사 세인TV는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한 몇백 회, 요 정도? 많이 나오면 한 몇천 회? 이 정도였었는데, 그게 만 단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악플을 위한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등장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강아지 사진에도, 식물 사진에도 그렇죠. 악플을 다시, 그런 분들이 저한테도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또 치명적이지는 않았었던 게, 100개의 응원글이 있고, 하나의 악플이 있으면, 물론 그걸 보는 순간 기분 굉장히 더럽지만, 선생님도 경험을 해보셨죠. 이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시면 피해갈 수 없으니까,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근데 그게 응원이 1개고, 악플이 99개면은 제가 계속 하고자 하는 의욕이 훅 꺾였을 텐데, 응원이 99개고, 악플이 가끔 가다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요런 정도면은 저는 응원이 훨씬 많으니까, 계속 해가지고 갈 그런 재미를 좀 얻잖아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하는 게 진짜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과거에 하지 못했었던 말을 지금 와서 단지 시간차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거든요. 과거에 제가 얘기를 하지 못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물론 그런 때도 있었지만, 제가 이러한 것에 대해 가지고 발언을 했을 때 내가 직업적으로 뭔가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내가 정신과에 붙어 있고 싶어 하는 걸 병원은 너무나도 잘알 텐데, 이런 얘기를 내가 확 했을 때, 너는 정신과에서 찍어내야겠다 이러면서, 너 어디 저기로 가봐. 저기로 가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저를 좀 괴롭히려고 하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게또 병원인데, 그런 식으로 좀 어뷰즈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발언을 다 못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주 뭐 눈치를 볼게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못하지만, 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또 유튜브라는 이런 개인 SNS가 파급력 있게 되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어서 그랬는지, 그런 분들이 분명 계셨을 테지만, 저는 그런 분을 만나지는 못했었고, 다행히 지금은 SNS의 발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고자 하면 더 많은 팔로워들을 얻어서 거기에서 입소문에 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의 의견을 공유를 할수 있고, 우리의 의견을 얘기를 할수 있고,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아, 멋있어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찔릴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어느 구간에서 찔리던가요? 저는 근무하면서 이게 보이잖아요. 전 미국에 있지만 환자 수가 너무 많고. 한국이 많다고요? 미국이 많다고요? 미국도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미국이 얼마나 수도인데요? 저는 지금. 들어가. 들어가. 안 아약한 돼, 안 돼. 미국과는 얼마나 미국인지 한번 늘어나 봅시다. 몇명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가 있는 뉴욕에서는 일반 병동에서 한 7명 정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듣기에는 7명이 뭐가 많아?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신랑 7명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있던 환자 7명 내가 그냥 어사인을 맡아서 본다고요? 집이 서울이에요? 고향이? 네, 집이 서울이에요. 그런 줄 알았어. 이 나약한 서울. 경기로거든요, 경기로. 우리 어찌 뭐 강남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은, 나 홍대 살아가지고, 강남 먼데, 지하철로 30분이나 막, 선생님 이러죠. 미국에서는 전임 간호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간호사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제 가족들이 와서 도와주면 땡큐 하는 거고, CNA라고 간호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사람당 15명씩 10명씩 보니까 거의 간호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면 더 욕먹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스텝다운 ICU라 3명 봐야 되는데 4명 보면 저희가 컴플레인 하죠. 근데 ICU는 원래 한두 명, 한국도 두명 3명 보는데? 아, 그냥 ICU가 아니라 한 단계 낮은 ICU라 저희는 벤틸레이터나 타이트레이션 해야 되는 드립 같은 거는 안 하니까 그래도 어큐이티가 좀 낮거든요. 환자 중증도가. 이제 사람이 모자르면 4명씩 볼때 간호사들 입이 대빨 나오죠. 저는 정신과 간호사였고 계속 그냥 병동에서만 있었어가지고 그렇지, 선생님 기준으로는 중증도가 조금 ICU보단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왠지 그냥 ICU 들어가면은 무조건 두 명에서 세명 기준으로 이렇게 딱 생각이 드니까, ICU 네 명이 많지 않나 하고서는 오히려 쉴드, 오히려 쉴드. 근데 못 참지. 그거는 우리의 워너비지. 근데 일을 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잖아요, 간호사들이. 그냥 쉬쉬하고, 내가 이거 서명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 시간에 그냥 환자를 더 봐야지, 내가 할 일을 더 해야지, 뭐가 바뀌는 게 있나? 이런 것도 제 리더십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께서도 간염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는 멀리서 그거를 보는 입장이니까,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게 있는데, 네. 선생님은 미국 간호사회 소속인 거죠? 저희는 미국. 미국 간호사 협회가 있는데, American Nurses Association이 있는데, 이거를 뭐 들어야 되거나, 들으라고 권유하거나 이렇진 않고요. 아무 협회에도 들어있지 않는 그런 간호사도 많아요. 신기하다. 네. 저는 텍사스에 있을 때, 텍사스 주 간호사 협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권유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입하라고 권유를 제가 안 하는데, 들었나요? 대부분 관심이 없죠. 미국은 간호법이 돼 있고, 간호사들이 대우도 괜찮고, 사회에서 인식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필요성을 더못 느끼는 것 같아요. 뭘 굳이. 굳이 네. 그렇구나. 그것도 그런, 돈을 받아가면 네, 회비를 내고 싶으면 낼수 있어요. 아 이제, 내고 싶으면 네, 볼런터리라 그 미국 간호사협회랑 주 간호사협회가 묶어서 원 플러스 원으로 그렇게 회비를 받아요. 같이 하면 할인을 해주죠. 그리고 어떤 주에서는 간호사협회 멤버 가입을 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오, 좀 혜택이 쏠쏠한가요? 아, 쏘쏘 하면은 이제 하겠죠. 안 네, 아, 저기. 쏠쏠해. 다들 안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만은, 그런데 간호사협회 활동이 되게 중요한 게, 국회에 가서 그 국회의원 만나서 우리 간호사들이 지지하는 법이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이제 캘리포니아 간호사협회 같은 경우는 간호사당 환자수를 고정하는 법을 통과하는데 로비를 해서, 네, 그거를 관철시켰고요. 그리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말고 다른 주는 그 환자 수를 제한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없어요.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어요. 그런,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가 저희 조건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들이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내가 미국에서 기왕 간호사는 거다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다른 주는 간호사 구합니다. 선생님들 제발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골라서 쓸수 있고 그렇다더라 하면은 진짜 자기들이 아쉬우면은 할것 같은데 따라 할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때 서부랑 동부에 있는 주들이 더 많은 돈을 주고 좋은 오퍼를 하니까 텍사스 주에 경력 있는 간호사가 다 떠났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주 지사가 긴급으로 텍사스 간호사가 다른 주에서 일하는 걸 막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막 그랬다가 무산됐었어요. 노예법을 또 만들려고 그래. 거기도 한국에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 간호사 협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간호사협회들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었는지 역사를 보면은 한국도 빨리 그런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된다. 좋은 거는 수입 안 하고 나쁜 것만 수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사 간호사 수입하겠다고 하잖아요. 시차 수입하고. 아, 맞아요. 근데 여기는 간호사들을 수입을 해서 쓰는 나라잖아요. 이민자의 그래서 나라니까.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병원들이 싸게 부려먹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안 좋은 거지만은 만약에 한국의 상황이 변해서 간호사들 처우도 나아지고 환경이 좋아졌을 때에는 또 다른 얘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제 법이라든지 협회가 제대로 들어가고 나서 그 얘기를 해야지 지금 시장 논리로 그 병원 민영화 하듯이 그렇게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 생각에도 사실 길게 보면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지금 뭐 거의 진짜 소멸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이게 그냥 정말 이대로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고령자들은 많은 상황인데 이 고령자를 돌볼 인력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외국에서 돌봄 인력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돌봄 인력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2만 명 명씩 이렇게 뽑고 있는 이 신규 간호사들, 이 사람들도 또 나이를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밑으로 지금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벽 세대를 메워줄 돌봄 인력들을 뭐 이대로면은 정말 수입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큰 차이점이 미국은 말 그대로 이민자의 나라고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살고 그게 너무 당연한 나라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5천 년 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았었던 정말 이 고유의 특성과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근데 정말 준비 없이 이렇게 그런 돌봄 인력들이라든지 정말 마구잡이로 수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딱제 나이가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저 정도 나이가 딱 준비 없이 돌봄 인력들이 뭔가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되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먼 미래의 저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뭐제 또래와 우리 그냥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 자신의 문제다 이거는 그냥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번개꿀에 콩 먹듯이 막 해가면서 정말 멀쩡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팔아넘겨버리고 그리고 외국에서 뭐 인건비 싼 사람들을 막 데려와가지고 쓰면 그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큰 혼란이 올지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진짜 임상이 있었던 간호사로서도 그렇고 그러한 돌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대상자로서의 생각도 해본다면은
진짜 이거는 헬게이트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야지 한국 간호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날도 이대로면 진짜로 오는 게 아닌가. 돈안 주겠지. 간호사한테 돈을 쓸것 근데 지금 이제 외국 간호사를 우리나라로 뭐 수입해온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호대 증원 이런 것도 2008년부터 2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야금야금. 근데 같아. 네. 그거가 지금 현실에 도움이 됐냐? 지금 웨이팅하는 간호사가 줄어들었냐? 지금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늘었나? 그거를 보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세인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한국 간호사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보시나요? 해결책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국민들도 아마 내심 알고 있을 거고, 정치인들도 알면서 애써 못본 척하고 있을 거고, 의사들은 계속 이거예요 하고선 들이밀고 있는데,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다 외면을 하고 있는 방법이 있죠. 의료 수가를 올려야 된다. 미국은 수가가 있죠. 제가 그 약간 과장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무서울 때 토끼 인형 같은 거 이렇게 곰 인형 안겨주는 것도 수가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 얘네들은 이런 것까지 다 수가를 하는구나. 근데 대한민국은 간호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수가가 없거나 너무나도 턱없이 낮거나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일은 있는데 수가는 없어. 그러니까 점점점 간호사에 대해 가지고 처우를 좋게 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간호사를 많이 뽑을 필요도 없는 거고, 뽑으면 뽑을수록 적자만 나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가를 올려야 되고, 이 수가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그래서 누군가를 갈아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대표적으로 갈렸었던 직종이 간호사하고 전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기왕 이렇게 물 위로 떠올랐잖아요. 떠올랐고, 뭐 전공의들 지금 다 뛰쳐나갔잖아요. 못해먹겠다고. 물론 뭐그 사람들이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나가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방아쇠가 된 거는 의대 증원이었잖아요. 그걸로 나갔지만 그 사람들이 그럼 의대 증원만 없었던 걸로 해줄게. 다 돌아와라고 하면 100%다 돌아올까 생각을 하면은 그건 또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항상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의료 수가 이거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다. 필수 의료라든지 이런 뭐 낙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진짜 그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뭐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싶은데 전 컨텐츠 만드는 것 때문에 댓글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심지어 사람들이 또 그걸 믿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쨌든 누군가는 수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수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은 돈더 내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기 싫고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돈을 더 내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자기를 표안줄 테니까 얘기하기가 싫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 해결 안 되죠. 일단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수가고 그 수가를 높여가지고 만들어진 그 재원을 간호사한테 쓸수 있게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간호법이 뭐 지금 요양시설을 뭐 단독으로 개원하고 그 요양보호사 그거 다할수 있거든요. 지금도 할수 있어요. 노인 요양보호시설 이런 거는 지금도 사용제사도 만들 수 있고 의료인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거뭐 괜히 껴넣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꼼수처럼 무슨 마치 단독 개원인 것 같이 약간 트집 잡히려는 그런 문구 같은 거나 넣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캘리포니아에서 했다라는 것처럼 간호사들 환자 수를 딱 정해가지고 하던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간호 수가를 신설을 해서 그 간호 수가에 대한 부분으로 확보가 된 재원을 간호사가 가져갈 수 있게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쓸수 있게끔 써야 하게끔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가 되게끔 그렇게 재정을 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은 뭐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얘네들 배만 불려지게 하면은 간호사의 처우는 그대로일 거고 오히려 착취만 더 당할 거예요. 뭐 이렇게 너키안 넣니? 너 이거 키 넣어야 되잖아. 포지션 체인지, 마사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가가 있거든요. 근데 하루 몇회 이상 수가가 안 되기는 해요. 하루 몇회 이상 내가 수시로 많이 했지만 그거 이상으로는 내가 키를 넣든 안 넣든 상관없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 하지만 몇 회까지는 수가가 카운팅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넣으면은 이제 겁나 혼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만 많아지게 되는 거죠. 내가 어차피 하고 있었던 일인데 뭐 키를 넣고 안 넣고가 지금은 IV 사이트 케어 뭐 드롭 체크 이런 것들 그냥 수가가 따옴이니까 아무도 넣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만약에 그게 수가가 카운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안 넣으면은 왜안 넣냐고 이제
난리를 치겠죠. 요즘 입이 좀 걸어지고 있어요. 살았으면 원래 제가 하세요. 입이 좀막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막 난리를 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키를 입력을 하는 업무만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가 더 추가가 되는 것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더 베네핏을 받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점점 더 나락으로 가는 거죠. 누가 간호사를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할까? 그러면은 다 그냥 진짜 해외로 나가고, 아니면 다른 일 구하고 말지, 다른 일 하고 말지. 저는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제가 연봉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돈을 내가 먹고 살 만큼 벌었으니까, 물론 엄청나게 풍족한 거는 아니었지만, 당장 내가 끼니를 걱정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정도 아니었고, 웬만큼 쓰고 살았거든요. 웬만큼 쓰고 살 만큼 벌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간호사 정도면 잘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나와 보니까요. 아니, 아니. 간호사가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나의 착각이었어, 그거는. 왜냐면 내 주변에 간호사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산 거였어. 제가 세상에 얼마나 돈을 벌수 있는 일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정말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돈을 벌고서 살았었는데 나 그렇게 창녀들을 꾸역꾸역 해가면서 내가 버티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그렇게 대단하다 했었구나. 나오고 나서 진짜 알았어요. 맨날 엄마가 언제까지 그거를 할 거니? 너 힘들지 않니? 그 얘기를 엄청 했었는데, 그냥 관성처럼 학교 다니듯이 다녀가지고, 아니?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고 정말 의미있고 좋은 시간들이었지만,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꾸역꾸역 3교대를 견디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정말 많은 길이 있다. 세상 밖에 나와보니까, 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수 있더라.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이제 민감한 얘기를 하셔서 혹시 밥줄이 끊기면 어떨까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다행이네요. 저는 지금 어차피 병원에 있지 않고요. 병원과 관련된 일도 하지 않고 있고요. 자세하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아직은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오픈을 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오픈을 못 하지만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여러분이 싫어도 제가 막 홍보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저 이런 거예요. 많이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때 또 한번 나와서 홍보해 주세요. 재밌겠네요. 아무튼 그 의료 수가 얘기를 하셔서 미국도 법으로 수가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의료 민영화가 돼 있어서 그치, 이제 거기는 건강보험으로 수가를 정하는 게 아니지? 병원을 갈 때마다 이게 얼마가 나올지 모르고 가요. 제가 재작년에 심장마비로 응급실 잠깐 가서 병원에 하루 있다 왔는데 청구서가 10만 불이 나왔어요. 병원이 착하게도 30% 할인해 준다고 처음부터 깎아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제 초월이죠. 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돈을 다 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병원 청구서를 보면은 간호사가 타이레놀 하나 줄때 얼마라 그러죠? 50불? 100불? 뭐 이렇게 차지가 된대요. 타이레놀 하나 주는데 100불이면 얼마예요? 대부분 10한 3만 원, 4만 원 되죠. 아, 타이레놀 하나 13만 원. 거의 항암제인데, 항암제. 물론 이제 항암제라 가격이 네. 매겨지는 거죠. 그 돈을 와. 다 받지는 않아요. 다 받을 수 없는데, 이제 문제가 병원도 부풀려서 청구를 해야 거기에 최소한 30, 40%를 받아낸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에요. 적자인 병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부 보조나 기부금을 받지 않고서는 운영이 안 되는 병원, 의료 수가가 제대로 정해지면은,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간호법이 있어야 일단 그걸 뒷받침해주고, 근데 차팅이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간호사들이 이걸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깜깜이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 욕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트 페일리어로 병원에 왔다가 환자가 집에 갔는데 똑같은 이유로 30일 이내에 돌아오면은 이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는 병원이 다 부담해야 돼요. 아, 재발한 거니까. 제발. 그렇기 때문에 병원들이 난리가 나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병원에서 생긴 모든 인펙션은 다 병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그런 쪽으로 압력이 들어오죠. 환자가 오면 스킨체크 꼭 해야 되고 주관이라고 하죠. 네. 그것도 웬만하면 빨리 빼라고 난리예요. 그리고 센트럴 라인도 이제 전문팀이 하고 관리하는 팀이 있어. 그것도 컬처 그렇죠. 쇼크다. IB 팀이 따로, 운드 케어 팀이 따로 있고 병원에서 큰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다 비용 부담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방하는 게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비용 절감이 그게 되니까.
이번에 의사 파업하고 하면서 간호법 얘기하고 그 센트럴 라인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픽 라인을 하는 간호사들이 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하는데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교육이랑 자격증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하고 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육과 자격증 없이는 할수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그냥 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선생님 내일부터 저쪽으로 출근해라고 하면은 난 그냥 갑자기 해야 되는 거 선생님 저 이거 할줄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하고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자격과 교육 과정과 이런 것이 다 통일이 되어 있고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오늘 달린 덧글에도 병원에서 이제 대놓고 되게 당당하게 PA 막 교육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써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결정을 하기 힘들었겠죠. 아무도 신경 안 쓴다니까요, 지금. 우리 누구나 언젠간 아프고 다 케어를 받을 건데 이거에 대한 법이 저렇게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를 위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거는 간호사들이 해야 될게 아니라 국민들이 일어나서 시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은 내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케어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대신 싸워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가보기 그렇죠. 그러나 국민들은 간호사에게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 그죠. 간호사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번에도 정말 뼈저리게 느꼈는데 제가 영상을 올릴 때요. 되게 일부러 굉장히 제목과 썸네일에 의사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의사 얘기하면 클릭수가 조회수가 달라져요. 물론 지금 현재 의대 정원 이슈 때문에 그 이슈 자체 때문에 뉴스가 계속 나오고 국민들의 관심이 좀 쏠려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냥 그거를 다좀 차치하고라도 그냥 간호사 자체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여기고 약간 그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간호사가 멍치는 이만한데 존재감은 뭐 거의 크릿해가지고 보일 듯말 듯, 진짜 공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너무 흔하잖아요. 너무 흔하고, 뭐 존재감을 어필을 하거나, 진짜 이렇게 막 짓고 물고 뜯고 이런 경우도 거의 없고 해가지고 그런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억울호를 끌어요. 의사 맞아요. 얘기로 좀 억울호를 끌고, 영상을 잘 보다 보면은 약간 제가 처음에 의사 얘기를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자꾸만 새끼를 빠져 간호사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또 너무 기승전 간호사 이러면은 오늘도 낚였구나 하고서는 기승전에서 끊어버리고서는 사람들이 중간부터 안 볼까 봐 얘기하다가 다시 또 의사 얘기 슬그머니 가지고 와. 가져왔다. 다시 간호사 얘기 슬그머니 가져와. 약간 저는 일부러 이렇게 교차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대 정원 증언을 하는 게 그것만이 지금 능사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진짜 상관이 없는 게뭐너 의사 딸이니까 의대 증원 반대하네 저거 의사 가족이어가지고 저러는 거지 해가면서 요즘에 약간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한 비밀을 알아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 남편이 의사면은 그럼 모르겠어.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환갑이 넘으셨고 내년에 2025년 의대 정원이 뭐 2만 명이 나오든 뭐 2천 명이 나오든 걔네들이 전문의까지 해가지고 따고 나오면은 한 15년은 걸리는데 그때 우리 아빠 나이 75세인데 그때까지 걔네들이랑 경쟁해가면서 뭘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의대 정원은 현재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전공의들과 전문의 딴지 얼마 안된 사람들과 이 세대의 문제지 저희 아버지 세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국민으로서 의사가 몇 명이 있는지 의료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자체만이 국민으로서의 문제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제가 의사 딸이어가지고 뭐 의사 편을 들고 이렇다기보다는 저는 제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일해가면서 같이 지내왔었던 사람들이고 가까이서 일하는 그런 직군이었고 했으니까 그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아 저거 의사 편을 들고 있는 거니까 잘 나가다 왜 의사 편을 드냐 너 간호사 편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약간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좀 소신발언하니까 그런 욕을 조금 먹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의대 증원을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다, 여러분. 의대 증원이랑 간호대 증원이랑 지금 너무 똑같다. 너무 똑같은데
돌아가고 있는 그 양상이 너무 다르고, 협회의 반응이 너무 다르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너무 다르고, 이 직군의 이 움직이는 이게 너무나도 달라가지고, 관심을 못 받고 있으니까, 내가 같이 얘네들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우리도 좀 관심 좀 해가면서,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건데, 왜 요즘에 의사 얘기 자꾸 하세요? 이러면서. 그런 답변을 좀 받는데, 그래요, 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 의사 딸이어가지고 의사 편을 드나 봐. 근데 나는 남편이 없어. 난 최애만 있어. 아, 저희는 이해해요. 그런 어그로와. 그래서, 아, 해명 영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뭐 찍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요즘에 좀 달리는 댓글 보고서는, 아, 이거는 좀 콘텐츠 강의 나오는데, 근데 약간. 악플이 달리는 게전 되게 좋은 사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가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거고,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세인 선생님이 더 나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더 커지시는 중이라고. 아유, 감사해요. 아, 아유, 진짜요. 다행이다. 저는 보면은 희망이기도 한데, 박세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 정치를 하셔야 될것 아유, 같아요. 그래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 아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준비된 바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섣불리, 뭔가 이 뽕에 취해가지고 하다가 사고를 칠것 같아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거라고 하고, 뭐, 한다면 진짜 인생 기니까 언젠가는 내가 그런 관련한 행보를 보일 수도 있기는 하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둘 두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섣불리 사고치고 싶지 않고요. 지금은 제가 또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난 돈을 벌어보고 싶어. 나도 리치 너스 언니처럼 부자 간호사 되어보고 싶어. 미국 부자 간호사만 있냐. 한국 부자 간호사도 있다. 한번 해보고 맞아. 싶어. 한국 부자 간호사니까 협회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뭔가 이런저런 것들을 좀 도전해보고 싶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더 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스킬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돌아서 가는 그런 것을 일부러 좀 하는 게 그거에 약간 좀 취하기도 해요. 열심히 하는데. 아, 이런 역경을 이렇게 딛고 성장하는다. 멋진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굳이 가시밭길을 좀 돌아서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나 나중에 또 멋있다. 약간 혼자서 멍멍이 좀 취할 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을 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제가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 가까운 시일도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치라는 게 이미 지금 하고 계신 활동이 정치 활동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그냥 입만 이렇게 나불나불나불. 방구석에 앉아서 입만 이렇게 나불나불. 요 정도는 할수 있지, 요 정도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이 얘기를 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간호사들이 리치 널스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리치하면 말도 편하게 할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왜 간호사들 가만히 있냐고. 얘네들은 왜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진짜 막 시원하게 파업하고 시원하게 들고 일어나고 좀 덩치도 크고, 솔직히 우리나라 의료를 단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거는 간호사들이 다들 손가락 내려놓고서는 다 정말 누워버리면, 그러면은 진짜 단 한순간에 정말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멸망시킬 수 있는 집단이라고, 난 너무나도 무서운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호사들이. 근데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호사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그 간호사를 생업으로 하는데, 생업으로 해가지고 한몇년 하면 리치해지나, 그래서 한 1년 정도 일을 안 해도 내가 먹고 살 만한, 이렇게 충분히 비축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냐 하면은, 그것도 또 아니고, 그리고 이제 취업되는 것도 예전에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냥 어서오세요 하는 병원들 많았으니까 취업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죠. 이제 구인하는 곳을 굉장히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서는 해야 되고, 그렇게 입사를 했는데도 웨이팅을 막 1년 반씩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이 일자리에 대해 가지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한 일자리를 걸고서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시위를 하고 목소리를 낸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진짜 이 관련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뭐 경호원 사람이 됐든 간호부장이 됐든 병원장이 됐든 나한테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내 생업이 걸려 있고 내가 만약에 이 생업이 내말 한마디로 해가지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어렵죠. 말을 하는 것도 행동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그 의사들은 왜 그렇게 시원하게 그다 나가냐라고 하면, 물론 뭐좀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지금 나간 전공의들만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공의들도 또다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전공의들이 버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한몇달 정도는 돈을 안 벌어도 간호사들은 당장 내가 이번 달에 돈을 안 벌면 다음 달에 내 생활비가 없어지는 그런 좀 비율이 좀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의사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행동에 있어가지고 간호사보다 수위 높게 행동을 단결해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정말 조금 더 리치해지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런 목소리도 더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단결을 할수 있는 그런 행동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간호사들이 단결해가지고 하는 행동이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모든 간호사들이 다 숟가락 놓고서는 대한민국 멸망해라 이러면서 다 들어 누워버린다. 이거는 진짜 그 역사에 남을 희대의 쓰레기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간호사들이 해왔었던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처우를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모든 행보들이 정말 다 효율이었었잖아요. 입법투쟁을 이상도 하고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패했었던 것들만이 아니라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행동을 하려면 그에 앞서가지고 간호사들이 조금 더 여유로워져야 될것 같다. 근데 점점 푸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점점 푸어 너스들만 많아질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게 리치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리치하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랑 목소리랑 다 까고서 하는 것은 힘들죠. 현직에 있어 쉽지 않다, 그렇죠. 현재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근데 제가 간호사 회원들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혹시 따로 협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를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있나요? 엄청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듣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저희 목적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목적이 대한간호협회에 대항하는 뭔가 막 제2의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대한간호협회를 꿀꺽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내가 뭔가 좀 정복을 해보게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제 목표는 그냥 내가 할 거는 아닌데 니들 똑바로 하라고 이거거든요. 저는 제가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목적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SNS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잘하는 거를 저는 그냥 하는 중인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건데, 나는 패는 걸 잘해. 내가 직접 그거를 잘할 수 있어서 제가 패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네가 욕만 하지 말고 네가 와가지고 직접 해봐, 직접 하고 그런 소리를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판을 하는 것은 누구나 비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누구나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면은 그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책임으로, 그러면은 네가 대신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 목소리에 대해 가지고 아예 그냥 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에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나는 그냥 목소리만 내는 사람이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직접 간호협회 회장이 될 생각도 없고, 간호협회를 만들 생각도 없어요. 그냥 똑바로 하라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은 제가 그것을 만약에 이제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못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너무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고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아직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올인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빌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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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라. 어디서 이런 미친 빌런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지저대고 있나 정말 시끄러운데 저 빌런 좀 어떻게 해봐라고 하는 그 간호협회의 움직임이 벌써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저저 빌런 대체 누구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 해가면서 전국 투어 다니면서도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우리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또 간호협회를 가실 일이 가끔씩 있으실 거잖아요. 간호사 관련한 책을 계속 내시니까 협회 관련자분들이 그 빌런 간호사 대체 누구냐고 해요. 제 책을 그 출판사에 냈으니까 대표님이랑 알고 있다는 거를 아실 거잖아요.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해가면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인지하는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아직 뭔가 명확한 좋은 변화의 액션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좀 지켜보는 중이에요. 제가 아직은 구독자도 2만 달이에요. 지금 제가 2만 2천 몇백 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은 제가 올리는 것들이 그렇게 이슈가 크지 않습니다. 이슈가 커지지 않고 이렇게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은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냥 우리끼리 막 이렇게 복작복작 하는 중인데 근데 제가 기왕 이렇게 된거 한번 뭐 키워보지 뭐 하고 저 요즘에 SNS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왕 해보는 거 이것도 다 경험인데 하고서는 진짜 공격적으로 인플루언서가 정말 돼보려고 별의별 걸 지금 다 해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좀 하고 있고 그런 관련해가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조언을 듣고 해가면서 지금 좀 공격적으로 키우는 중인데 구독자 2만 달이 빌런 간호사가 간호법이 어쩌고저쩌고 우리 간호사의 처우가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뭐 간호사 정원만 늘려가지고 우리 웨이팅 1년 6개월째 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얘기해도 국민들 지금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김연아가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BTS가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바로 국민들이 난리가 나겠죠.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간호사들 그래서 무슨 일이래? 무슨 일이래? 관심을 일단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얼굴을 알려야겠다. 일단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겠다. 물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고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뭐 말고. 내가 이거에다가 사활을 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눈 떠보니까 총대 맨 거기는 한데 뭐 기왕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응원해주고 그리고 나도 이것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해보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다 나중에는 또 나의 자산이 될 것이고 하는 것을 저도 나름대로 계산기 뚜들겨 보고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전혀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산기 뚜들겨 보고 그래 이런 경험도 언젠가는 내가 해보고 싶었었던 것이기도 했고 무엇이 됐든 이런 것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마케팅이나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어떠한 사업이 됐든 간에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해가면서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계속 활용을 하고 저 나름대로는 계속 성장을 해가면서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습득을 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그냥 뭐 너무 손해 보이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 걸고 해야만 하는 그런 협회를 막 새로 만든다든지 막 협회장이 된다든지 뭐 협회의 임원이 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다. 저는 그것에 또 어울리시는 분이 분명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에 어울리는 분을 사람들이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는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압수수색 안 당하고 감옥 안 가고 어떻게 잘 살아있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악플을 많이 안 달고 응원해주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네? 하면은 누군가가 또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누군가가 또 이런 발언을 하는 제2의 제3의 빌런 간호사가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모이다 보면은 그런 분들 중에서는 분명 있을 겁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이런 협회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정치적인 행보에 나를 걸어보겠다라고 하시는 준비되신 분이나 혹은 준비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분이 너무 이상한 분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지지를 해서 한번 정말로 간호사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간호협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간호협회가 직선제가 되면은 내가 이렇게 와! 해가지고 간호협회가 직선제가 되면 아싸! 하고서는 박수 한번 크게 쳐주고서는 자, 저는 이제 은퇴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런 변호사 은퇴. 아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퇴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집중해서 돈 벌어야지. 미국에서 목소리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저희 많이 있으니. 돈 버는 거 빼고 다 해본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돈만 귀엽게 벌고 있고 나머지는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거 진짜 다 해보는 중인데 저 얼마 전에는 한복 모델 선발대회 나갔다. 한복 입고 영상 하나 찍으신 거 예전에 있었잖아요.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복 네. 입고 찍은 영상 찍게 됩니다. 제가 한복이 되게 잘 어울리고 한복 되게 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선발대회 나갔는데 붙었어요. 아예. 축하해드려요. 와. 이런저런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다 해보는 중인데 돈만 벌면 되는데 이제. 모델로도. 근데 아까 뭐 간호사의 파업이 관심도가 낮은 이유 그런 거나 우리가 영향력이 낮은 이유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 되게 많이 느끼면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도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내가 간호사로서 다른 후배나 다른 간호학생이나 다른 코워커들한테 너네도 이렇게 할수 있고 우리 같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독립적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했을 때 슈퍼카를 타거나 여행을 호화롭게 다니거나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정체적인 로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또 리치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에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 난 아직 안 리치해 가지고 지금 모두 도전하고 계시니까 진짜 잘 되실 것 같아요. 에머 깡통차겠어요. 뭐 깡통차. 선생님, 아까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입장이고 이제 미국으로 오려는 간호사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남아있는 간호사나 간호학생이나 내가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말을 직접 유튜브에서는 할수 없지만 어떻게 지원을 할수 있을지 우리 리더십이 바뀌기 위해서 아니면 간호사들이 일하는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어떤 걸할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제2, 제3 빌런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얼굴과 소속과 그냥 나 자체를 드러내고서 나를 걸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는 훨씬 더큰 용기가 필요한 대신 정말 큰 장점은 신뢰감이 달라요. 이게 그냥 AI 합성 목소리와 영상 같은 걸로 해가지고 딜런 간호사 얘기를 하고 있었으면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지지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임상에서 간호사 대 간호사로 만났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간호사 대 환자 혹은 보호자로 만났었던 사람, 간호사 대 의사로 만났었던 사람, 저는 실제로 막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경동에서 있었던 누구예요? 10여 년 전에 나 신규 때 가르쳐 주셨던 그런 프리센터 선생님이, 세이나! 이러면서 막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도 또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랑 다 엄청나게 좋은 관계로 이렇게 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제 태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 예전에 자기 태웠다고 약간 학폭 그런 고발했었던 것처럼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해가지고 망설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그런 일이 많은 현장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얼굴과 목소리와 뭐 이런 소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서 본인의 소신을 드러내는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방법도 있으실 것이고 난 그런 것조차도 너무나도 용기가 안 나고 하시면은 본인의 목소리를 꼭 자기의 입으로 내야 하는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이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클릭으로 해가지고 나의 지지 의사를 밝힐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좋아요하고 공유하고 이게 영상의 알고리즘으로 해서 스프레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저도 요즘에 되게 공부를 하는 중인데 뭐 좋아요를 하고 공유를 하고 댓글을 쓰고 다시 보고 끝까지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가 지지고 응원이고 그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다가 가끔가다가 잊을만하면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콜투 액션을 하거든요. 여러분 구독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를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빌런가는 저를 주변에다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을 내시는 것 자체가 그게 저를 지지해주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슈퍼댄스로 해가지고 가끔씩 저한테 커피값을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지금 돈 버는 것만 약간 이렇게 주춤주춤 해가면서 지지부진하는 게 유일하게 돈 버는 거고 해보고 싶은 것들은 다 해보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돈이 반갑습니다. 물론 찢어지게 가난하고 막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기고 이 정도는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유튜브하고 인스타하고 뭐 이런 것들에 쏟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과하게 많아졌어요. 약간 가끔씩 현타가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커피값을 싸주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좀 빵긋해져요.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슈퍼댄스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막 스프레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기왕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유명해져야겠다.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뭐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것 자체가 뭐가 됐든 간에 소문을 내서 서동요 부르듯이 플랑나노사라는 것이 있는데 가면서 그렇게 또 직접 언급을 하기가 약간 애매하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얘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같이 이러이러하다던데 해가면서 개인 SNS 그리고 뭐 랜드 카톡방 혹은 이렇게 1대1 카톡 뭐 단체 카톡방 그리고 제가 항상 언급을 하는 좀큰 커뮤니티들 뭐 DC 인사이드 이런 데도 사실 굉장히 좀안 좋은 얘기가 많기는 하다는 걸 저도 알아요. 가끔씩 들어가가지고 보거든요. 제가 막 거기서 고정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냥 가끔씩 검색을 해가지고 어떠한 추이로 흘러가는지 어떤 커뮤니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트래픽이 많습니다. 선생님도 유튜브 하시니까 뭐 분석 보시잖아요. 그 분석에 보면은 외부로 해가지고 어떻게 공유가 어디서 많이 되는지 그런 거 보면은 DC 인사이드 이런 쪽에서도 공유가 됐었던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거 그거는 저 혼자서 절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로 구독자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 같이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동의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의 역할이에요. 구독자분들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응원이고 지지입니다. 그래서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제가 양심 고백하자마자 이거 약간 좀 표절이에요. 왜냐면 이 멘트가요. 좀 공통적으로 달리는 댓글이 몇 개가 있으면 저는 그걸 좀 찾아보거든요. 여자판 지식의 칼이네? 의학계의 지식의 칼이네? 지식의 칼 얘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뭐야? 찾아봤더니 우파 정치 유튜버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우파도 아니고 정치 유튜버도 아니지만 어떤 이제 남자 유튜버신데 저처럼 그냥 나와가지고 혼자서 막 떠드는 얘기를 하는 그런 콘텐츠를 하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이 사람을 나와 결부지어가지고 떠올렸는지 몇개 영상을 좀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게 그분도 저처럼 이제 콜투액션을 하시는 게이 영상 많이 공유해주시고 많이 주변에다가 알려주시라고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 너무 멋있는데? 아 그래서 약간 바꿨어요. 여러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양심 고백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지식의 칼님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거는 구독자분들의 몫이다. 그래서 제가 뭐 콘텐츠 열심히 만들고 하는 거는 저희 노력이지만 그거를 보고 나서 그냥 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액션을 해서 더 퍼지게끔 더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게끔 하는 거는 구독자분들의 몫이거든요. 제가 앞구르기 하든 뒷구르기 하든 아무도 보지 않은 영상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런 간호사를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네, 유튜브에서 빌런 간호사 검색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빌런 간호사 검색해 주시고요. 인스타에서 빌런 간호사 검색해 주시고요. 검색하시기 편하라고 제가 다 통일해 놨습니다. 심지어 제책 제목도 빌런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라는 그 이름을 달고 있는 거는 뭐다 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니까 트위터 X에도 빌런 간호사가 있어. 네, 저 맞아요. 틱톡에도 빌런 간호사가 있어. 저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틱톡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그렇게 막 저하고 결이 많이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유튜브하고 인스타에다가 가장 열심히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있고,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저희 뿌리 같은 가장 제가 편하게 할수 있는 플랫폼이 네이버 블로그이긴 하거든요. 제가 2007년부터 했으니까. 너무나도 편한데, 근데 요즘에는 영상 하느라고 바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블로그를 좀 띄엄띄엄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꾸준히 블로그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입소문도 좀 내주시고, 영상 올리면은 공유해주시고,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라도 인스타에 또 올라오면 인스타도 좀 같이 봐주시고, 여기서 공유했더라도 이것도 공유 같이 해주시고 하면은, 어떤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트래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거든요. 제가 제돈 주고선 광고를 해봤어요. 근데 그냥 돈 썼어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돈을 주고선 하는 그냥 실험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입소문을 내주시고 공유를 해주시고 하는 거는 정말로 효과가 좋았다. 제가 약간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제그 영상 중에 의사들이 좀 관심을 깊게 가질 만한 그런 영상들이 몇 개가 있어요. 수의료 의사, 뭐, 밸런스 게임, 이것도 같은 경우에도 영상 썸네일 자체도 그렇고, 이 얘기 자체도 이번에 그 뉴스 나왔었던 게 의대 증원 관련한 뉴스를 조금 많이 비중을 좀 크게 해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사 구독자분들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의사들 커뮤니티에다가 공유를 하거든요. 메디게이트라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메디게이트가 화력이 겁나 좋아요. 메디게이트에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트래픽이 무조건 다른 데다 앞살이더라고요. DC 인사이드 뭐 이런 데막 페이스북 이런 거다 앞살이고, 메디게이트 무조건 거기가 1위더라고요. 거기 진짜 너무 화력이 좋아요. 여러분, 간호사 커뮤니티도 좀 화력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메디게이트를 좀 넘어서는 그런 화력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그로를 끌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게 쇼폼은 그 앞뒤가 다 잘리니까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은 기승전 결이 나 여기가 이게 진짜기는 한데, 근데 기만 나오거나 승만 나오면은 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그렇게 좀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롱폼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시면은 아, 얘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였구나 좀 보실 수도 있거든요. 어, 뭐야, 이 사람 변했네. 아, 의사 구독자들 많아지더니 의사들 편 드는구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활약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유명해져서 간호협회가 직선제가 되면은 크게 박수치고 안녕히 계세요, 저 은퇴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큰 목표 중에 하나다. 센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미국 간호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는 게 처음이에요. Nice to meet you. 물론 제가 그 댓글로 해가지고, 아, 현재 저는 뭐 캐나다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고, 뭐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또 계시기는 했는데, 댓글로 짤막하게 남겨주시는 것들만 보다가, 이렇게 또 정말 생생하게 미국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두 분의 선생님들이랑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굉장히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미국에 갈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엔클래스 공부를 안 했어요. 영어도 좀 못하고 영어 공부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에 갈 생각은 없고, 미국에서 간호사를 할 생각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렇게 간호사의 이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앞서 나간 시스템이 분명히 있잖아요, 미국이. 그 간호사들이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목표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미국 간호사들이 아주 이상향이고 거기가 천국이더라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걸 저도 물론 압니다만,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들 나름의 그런 고충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 간호사들의 처우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은 예견되는 효과가 어떤 것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예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 가지고 듣는 것 자체가 아주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